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6장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책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새 성경책을 들고 나오니까 자꾸 헷갈려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가 의사답게 굉장히 기록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 비빈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세미한 동작까지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이렇게 세밀히 헤집듯 기록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겠죠. 2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좀 던지십시다.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비벼서 까먹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스토커처럼 추적을 했나?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어색한 지금 기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숙제부터 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비벼서 먹는 데에는 여기에 그만한 기록의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누가복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항상 시비를 걸 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걸려드는 거 없나? 마치 수첩 들고 또 몰카 가지고 쫓아다니는 형국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뒤를 추적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니면 이러한 세밀한 동작까지를 도무지 이 바리새인들이 알 길이 없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원문에는 사실 그것도 안 읽었느냐 이런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읽지 못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글자 수까지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못 읽었겠어요? 읽었다고 보세요? 못 읽었다고 보세요? 읽고도 남죠. 외우다시피 할 텐데. 그때는 당연히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완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읽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읽지도 못했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무슨 질책이 담아져 있을 것 같습니까? 똑바로 읽었느냐 그 뜻이에요. 그 기록에 대해서 진의를 똑바로 이해했느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절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틀림없이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아주 면도날로 썰듯 세밀한 동작까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 뭐 이런 본문에도 역사가 필요한가? 예, 역사가 필요합니다. 항상 성경은 세 개의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사, 문학의 장르, 그리고 성경실학. 이 세 개가 항상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또는 문학 그리고 역사적 배경 속에 모든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 텍스트 자체를 옳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율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오랜 아픔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이게 뭐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 시대부터 생겼던 직군 하나가 서기관이라는 직군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끌려왔지만 2세, 1.5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역사적 풀무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아야 됐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기관이라는 직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들에 의해서 율법 공부가 율법을 익히는 것이 율법을 읽고 외우고 듣는 것이 엄청나게 강화되다가 이게 너무 나갔어요. 극단적이 된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이것은 소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도 개념과는 좀 틀려요. 이 균형인데 그만 이 균형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 하다가 그만 그 율법의 함정에 온 민족이 깊숙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과잉이 되고 과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생성되냐 하면 우리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되겠냐?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특한 생각 속에서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운동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회당 운동이에요. 대회당 운동. 회당에 모여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포로 시대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조직이죠. 예루살렘 본 성전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그들이 신앙을 또 그들의 전통을 붙들고 지켜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당 운동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면서 자꾸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성경 전반에 깔린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다가 뭘 좀 그 규칙을 만들어서 강조할까 하다가 거기서 자꾸 규칙을 만듭니다. 이게 소위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리고 그 미시나를 주의한 것이 뭐라 그랬죠? 탈무드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쉬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보트, 이게 조상들이라는 뜻인데 아보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상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톨레도 많이 들었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미시나 속에. 조상들이라는 아보트라는 말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자손들이라는 톨레도시라는 영역이 있어요. 신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안식일 규정만 해도 이 미시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39가지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안식일 규정만.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신례를 이제 드는 겁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타작하는 것은 일이다. 이건 성경이에요? 그들의 규정입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일 안 해야 되겠는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타작을 하는 것은 일이니 뭘 하면 안 됩니까? 곡식 추수와 타작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또 하부 개념이 생겨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합니까? 하부 개념이 뭐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추수고 어디까지가 타작이냐? 이 규정이 톨레도시입니다. 이 규정은 세부 규정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세밀히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으로 비벼 곡식을 떨어서 먹었던 행위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미시나를 어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렇게 되물어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읽지도 못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책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읽은 거 아는데 똑바로 읽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율법사에게. 기억나시죠? 어떻게 읽었느냐. 오늘날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모든 싸움은 해석의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건강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가장 건강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4절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신뢰죠. 자, 그런데 이건 천상 우리가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찾습니다. 이제 자막 없어요. 바로 찾으세요.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저랑 수요일날 공부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21장 1절부터 저랑 교독을 좀 하죠. 다윗이 노베 가서, 그러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윗이 지금 도망길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떨었는가 하면 다윗을 보자 제사장이 왜 떨었을까요? 나라의 왕인 사울이 가장 못마땅하고 죽이려는 장본인이 지금 성막 안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죠. 혹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가 나에게 불똥이 튀면 어떡할까? 떨은 거예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하얀 거짓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제사장이 안심을 했겠죠?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을 드렸다는 말은 막 만들어낸 떡이라는 말로 봐서 이날도 사실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을 보십시다. 7절까지 말고 잠깐 설명을 듣고 또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제사장과 다윗의 이 진설떡을 가운데 놓고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진설떡은 누구만 먹는 떡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누구만 먹는 떡으로 알고 있어요? 제사장만 먹는 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이 떡을 만약 당신들이 여인과 가까이 아니한 거룩한 몸이라면 이 떡을 주겠다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줬어요. 누가 준 거죠? 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제사장은 지금 뭘 어기는 것이 됩니다. 뭘 어기는 것이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 우리가 그 규정이 담아져 있는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를 일단 띄워주세요. 24장인가요? 봅시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시작. 9절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애매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떡은 진설떡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대상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요. 자, 이 떡은 누구와 누구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고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다윗에게 진설떡을 주었던 그 제사장은 지금 뭘 위반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법논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구절을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애매한 문장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방금 요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한 두 형제를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죄형법정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막 들은 얘기라 이렇게 완전히 소화된 개념은 아닌데 굉장히 적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29장을 근거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제사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먹어서 죄가 될 때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형벌 규정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같이 IQ 나쁜 사람도 방금 알아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금 구절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에는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금 들은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먹어서 다른 사람이 먹어서 죄가 될 경우에는 거기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먹어도 죄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합니까 안 합니까? 모호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모호한 기록들이 은혜 가운데 많아요.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은혜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내어준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뭘 한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라는 관점 아래 진설떡을 내준 겁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에는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떡을 돌리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걸 애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세부 규칙과 규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도 성숙한 사회는 아닙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법이 단순해요. 왜?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세부 규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막 거리에다 가래침을 뱉고 실내에서 담배 뻑뻑 피워대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건 상식이 안 되니까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얼고 놓는 겁니다. 송아지 많은 개를 입마개도 안 하고 끌고 나왔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법에는 그런 모호한 법을 악용하는 또 사례도 많아요. 그걸 선악의 생명으로 해석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매달려 있는 겁니까?
안식이라는 날 자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멋진 얘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다 찾겠습니다. 거기 동일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촌철살인에 언급 하나가 녹아져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하죠. 조금 기다리세요. 이 페이지 하나 넘기기가 지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율법, 여기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나요? 떡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밀가루 빻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5절을 잘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뭐보다 크시다? 성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정점에는 무엇이 가장 큰 우선입니까? 생명이에요. 어떤 전통과 율법보다도 더 우선적 가치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방향과 정책과 사역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은 늦어도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중요한 일 없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죽고 살릴 급한 일이 있겠어요? 천천히 하면 어때요? 늦게 하면 어때요? 서로 안 되면 또 어때요?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면 돼요. 그거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어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또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잘 보시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따야, 얼마나 따겠어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어떻게 하느냐? 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받은 행위는 율법에도 허용된 행위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비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비할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가 하면 바로 그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허기진 생명이 채워주고 생명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겁니까?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교조적이라고 말하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주위로 나가면 병드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해야지 주위가 되면, 이쯤이 되면 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주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을 갖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항상 밸런스를 성경적 가치 위에 유지해서 이것이 생명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